이어서 심장 기능을 조절하는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심장 기능을 조절하는데 음과 양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음과 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을 지배하는 그 신경계에는 자율신경계가 지배를 하는데, 교감신경계는 부교감신경계는 뭐냐? 평화의 신경입니다. 평화의 신경이고 내일을 위한 신경이에요. 따라서 심장 기능을 억제를 하는 거가 부교감신경의 주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활발한 것은 주로 언제 활발하느냐? 저녁 시간에 활발해요. 또는 잘 때. 반면에 교감신경은 심박수와 수축력이 증가하고, 교감신경계의 주요 기능은 소위 생존을 위한 신경입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거가 교감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교감신경이 하는 일은 뭐고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을 뭐고 외우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칙만 생각하면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평화와 내일을 위한 저축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교감신경은 그 개체가 싸워서 살아남기 위한 소위 생존을 위한 신경이다 라면 생각해보면 이제 어떤 쪽의 기능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에서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교감신경에서는 노아드레날린 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성분이 나와가지고 그 활동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The way of blood. 이거는 이제 혈액 흐름에 대한 그 간단한 동영상입니다. The way of blood. 이 모세혈관을 통하는 이 혈액의 흐름이 아주 Blood has an incredibly important function, that of delivering necessary substances to the body's cells, such as nutrients and oxygen, and transports waste products away from those same cells. We have different types of cells in our blood, shown here. These cells have different primary functions. Red blood cells, or erythrocytes, deliver oxygen via hemoglobin. Platelets, or thrombocytes, form clots, and white blood cells, or leukocytes, fight infection. All cells, with red blood cells being the most common, are suspended in plasma, which is mostly comprised of water. Blood is delivered by way of the cardiovascular system, which is an organ system that moves nutrients, gases, and wastes to and from cells to help fight diseases and help stabilize body temperature and pH to maintain homeostasis. Here we see the generalized illustration of flow of blood. The red pathways show oxygenated blood, and the blue show deoxygenated blood. This is the systemic circuit, showing the major arteries delivering oxygenated blood to the rest of the body. In every tissue of our body, we have capillary buds where the exchange of oxygen and carbon dioxide takes place. Notice the lymphatic vessel, which takes up leftover fluids, fats, and proteins to be processed. After the blood has delivered oxygen, it travels back to the heart and lungs so that it can receive more oxygen and start the cycle all over again. Here we see the pathway of deoxygenated blood as it travels through the veins via the pulmonary circuit. In this film, we have learned how the varying needs of the body, at rest or in work, are adequately and automatically met by adjustments of the heart and blood vessels. Most of this information has been gained from experimentation, which has been carried on by men of medical science
in their unending fight against. 네, 아주 옛날 필름까지 동원해서 그 심장의 움직임,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드라마틱하게 잘 볼 수 있는 거는 이 모세 혈관을 통한 혈액의 이동을 이제 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쪽에 흥미가 있는 사람은 그 개구리의 뭐 그 물갈퀴를 현미경으로 놓고서 보면 그 혈액 순환을 잘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세순환에서는 어떻게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그 간단한 학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맥단에서는 압력이 이게 교질압이라는 그 압력인데 교질압에 비해서 높아가지고 조직액적으로 물질이 이동하고 정맥단에서는 그 반대로 이쪽 힘이 더 커져가지고 조직액적에서는 물질이 되돌아온다. 라는 거가 이제 기본 순환의 이제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간단한 그 학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힘, 혈액 밖으로, 혈관 밖으로 나가려는 힘과 그 혈액 속으로 되돌아오는, 혈관 속으로 되돌아오는 그 두 힘의 밸런스에 의해서 말하자면 우리 순환이 이제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그 밸런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플라즈마 프로테인 데피션스라는 게 있는데 그 혈장에 단백질이 모자라게 되면 나가는 힘은 강한데 되돌아오는 힘은 약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이 붓는 수밖에 없죠. 소위 부종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플라즈마 프로테인 데피션스라는 거가 생기느냐? 신장에 질병이 생겼을 때, 콩팥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단백질이 오줌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 우리 저 혈액 속에 단백질이 모자라서 저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 콩팥에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소위 잘 먹지 못하면 기아 상태에 빠지면, 그러니까 뭐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기아에 허덕이는 그 어린이의 모습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진의 특징이 뭐냐? 그 전신이 뼈와 피부만 남아요. 스킨 앤 본만 남아 있고 배만 이렇게 불쑥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뱃속에 전부 물이 차 있는 겁니다. 단백질이 모자라 가지고 혈액 속에서 자꾸 혈액이 빠져나가서 뱃속에 물이 차는 거예요. 복수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앙상하게 저 전신의 뼈와 저 스킨만 남아 있는데 배만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거가 잘 먹어서 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 못 먹어서 단백질 부족 때문에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그 동영상에서 나왔었지만 림파틱 시스템, 림프계가 이제 우리 순환계에 속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순환계는, 림프계는 모세 혈관이 존재하는 모든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정맥으로 통해서 심장으로 되돌아온다는 그 시스템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이 림파계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림프 시스템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림프 시스템은 전신에 이렇게 이제 분포가 돼 있고 림프절은 뭐 우리 목 밑이라든가 겨드랑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팔에 외상을 입었다,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림프 그 절이 붓습니다. 이 뭐 여기 목 밑이 붓는다, 또는 겨드랑이 밑에 림프가 결절이 붓는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가 바로 이 림프 시스템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노랗게 보이는 거가 림프관인데, 이게 이제 모세 혈관입니다. 동맥단에서 정맥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림프관이 이제 있어가지고, 소위 림프 특유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림프관은 모여가지고 정맥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림프의 기능은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면역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면역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순환계에서의 림프의 기능은 그 여과된 액체를 다시 순환계로 되돌아오는 회수하는 말하자면 그 잘 너무 많이 나갔을 때
그걸 다시 회수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 시스템이 그 림프관이 어느 부분에서 막히면 그게 림프액이 많아져 가지고 림프 부종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 부종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림프관이 여기에서 이제 막혔어요. 그랬더니 이게 정상적인 다리입니다. 왼쪽 다리 이렇게 정상인데 오른쪽 다리 이렇게 림프 부종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부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제주도의 그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 필라리아시스라는 질병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질병에 걸리면 이렇게 다리가 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미있는 현상인데 인류와 인간과 모기와의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어요. 인간이 다 이길 것 같죠? 모기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인간한테 지지 않고 아직도 인간이 모기한테 당하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라리아입니다. 여러분들 말라리아가 이렇게 창궐하는 지역에 갈 때는 미리 약을 먹고 가지 않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일단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치료법이 없어요. 미리 약을 먹고 예방을 할 수는 있어도 일단 병에 걸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말라리아, 이 모기는 인간과의 싸움에서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뭐 뇌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모기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 많은데 그 특히 이 적도 지방,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모기에 의한 말라리아가 대단히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림프 시스템의 순환 외의 기능은 지방 흡수는 다 림프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방질을 먹으면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되는데 림파텍스를 통해서 일어나고 대부분의 암이 림프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전이를 해 갑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생긴 암이 다른 장기로 이전해 가는 것은 전부 림파텍스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반응, 저항력을 표시하는 면역반응 또한 이 림파텍스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환계의 기능이 과연 어느 사람에서 얼마만큼 정상인지 또는 비정상인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편한 그 지표가 평가 지표가 뭐냐면 혈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혈압을 측정하면 그 사람의 순환계가 어떤 상태에 있다. 물론 맥박수도 이제 같이 측정을 하는 거니까 맥박수와 혈압을 측정해 보면 그 사람의 순환계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혀 그 환자나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쉽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이제 편리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또는 어디 사우나에 가도 뭐 어디에 가도 혈압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혈압을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심장 자체는 끊임없이 전신적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장기이긴 하지만 심장 자체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심장 자체가 먹고 그냥 공짜로 일하는 건 아니죠. 심장이 일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그 크라운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서 관상동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 심장 혈관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이렇게 혈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 생겨나는 현상이 서든데스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에서도 20대, 30대, 뭐 40대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했다 또는 자고 났더니 죽어 있었다라는 것은 전부 거의 대부분 다 이 관상동맥이 막혀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런 병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왜 이런 병이 생겼느냐?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식이 먹는 것에서 대부분의 원인 또는 다른 사회적인 그런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거가 이런 병을 일으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동맥경화, 동맥에 이런 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맥을 통해서 혈류가 잘 흐르지 못하니까 혈관이 막히는 거죠. 근데 그 혈관이 큰 동맥일 경우 여기서 지금 이 관상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리라고 부르는데 코론이라는 것은 크라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아터리가 동맥이 쾅 막히면 서든 데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병을 서든데스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순환계 질병은 왜 심장에 잘 생기는가? 근데 사실은 심장계하고 뇌에 생깁니다. 순환계 질병의 대부분은 심장 질환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에요. 근데 왜 뇌혈관과하고 심장혈관에만 이런 일이 생기냐? 간에는 왜 안 생기고 콩팥에는 왜 안 생기고 위에는 왜 안 생기느냐? 그건 신이 인간한테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보통의 동맥은 이렇게 우회 도로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막혔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오고 이렇게 돌아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뇌하고 심장은 여기가 막히면 되돌아킬 수가 없어요. 되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의문이 생기겠죠. 왜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과 뇌의 혈관이 저렇게 되었을까? 다른 장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왜 그럴까요? 그게 신의 섭리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이제 이 세상과 이별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신의 섭리, 신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순환계의 질환은 심장 아니면 뇌에 생겨요. 근데 결국에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심장에 생기면 세 가지 복을 타고난 거예요. 조상의 복과 자기의 복과 가족의 복을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뇌에 이런 질병이 생기면 만약 혈관 질환이 생겨가지고 의식이 없거나 반신불수나 이런 게 돼가지고 3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어 보세요. 누구도 효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은 타고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동맥이 막혀서 도저히 방법이 요즘은 이 하수도 청소하듯이 그걸 뚫어준 그 의사들이 이제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내과 의사들이 요거 혈관 뚫어주는 하수도 청소하는데 아주 굉장히 바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자기 그 혈관으로 이렇게 대치를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혈류를 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심장이 계속 뛸 수 있겠죠? 오케이.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대뇌 또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순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단일 질환으로는 최고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건 이렇게 뇌를 지배하는 그 혈관들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해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단일 질환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만큼 이제 질병이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아까 그 봤듯이 이게 그 우회로가 없대는 거가 신의 섭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뇌는 지금 이렇게 두개골로 쌓여져 있고 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부 충격에 대해서 강하게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그 교통사고 라는 거에 의해서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뇌혈관 질환이 생기면 소위 그 반신불수를 비롯해서 언어장애, 기타 여러 가지 장애를 많이 수반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사망의 길로 들어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끌어요. 자기 동력으로 혼자 힘으로 오래 끄는 게 아니라 병원에 신세를 지면서 오래 끄는 거기 때문에 의사 중에서는 이제 그런 쪽에 내가 그런 병에 걸려서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무슨 특별한 보험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것은 혈관이 막히는 거, 그 다음에 혈관이 터지는 거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어느 질병으로 가장 많은 사망률을 내는가를 이제 낸 통계입니다.
통계인데 이건 2010년의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이라는 건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다 생기는 질병인데 암을 단일 질병으로 통계청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단일 질병은 아니죠. 우리 몸에 어디에든지 생길 수 있는 질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암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암이 이제 단일 1등이고 암은 이제 우리 몸 전체에 생기는 거고 단일 질환으로는 뇌혈관 질환이 넘버원, 그 다음에 심장 질환이 넘버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보면 남자에서는 단연코 암이 많습니다. 남자는 암이 많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 남을 전부 합치면 여성의 경우는 암이 1등이지만 이 순환계 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그 다음에 고혈압성 질환을 합하면 암보다 더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그게 왜 그럴까? 여성들은 아주 신이 특별하게 여성들을 좋아해서 아껴가지고 보호를 딱 해줍니다. 평상시에는. 그래서 이런 순환계 질병에 걸리지 않게 딱 보호를 해줘요. 그 보호막이 뭐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 여성 호르몬이 모든 그 순환계 질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그 보호막이 언제 있는가 쫙 가셔요. 소위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줄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호막이 싹 없어져요. 그때부터 순환계의 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암, 순환계 질환이 이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살. 여성의 경우에는 순환계 질환이 1등, 그 다음에 암, 그 다음 자살 이런 순서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자살 왕국이 돼버렸지만 이 자살이 세 번째 남녀를 불문하고 세 번째 사망 원인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미국의 통계인데 심장 질환이 넘버원 사망 원인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먹는 거 보면 그나마 심장 질환이 그 정도로밖에 안 된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렇게 비만한 사람이 많고 먹는 거가 그게 사람이 먹는 건지 무슨 돼지가 먹는 건지 모를 정도의 그런 음식을 먹는데 심장 질환이 많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버원 cause of death가 심장 질환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심장 질환이 생기는가?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는 위험인자는 알고 있어요.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폐렴은 뭐 폐렴균이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우리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위험인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위험인자를 알고 그 위험인자를 피해가면 심장 질환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 혈압이 높은 거, 여러분들 중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흡연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비만,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가 있는 거가 스트레스와 이렇게 비관적인 마음가짐.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비관적인 마음을 갖는 거가 아주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건 다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총 콜레스테롤 양보다는 LDL이 높은 게 제일 나쁜 걸로 되어 있어요. HDL이 높은 거는 좋다.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은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다 높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낮은 음식을 찾으면 템플 스테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다이어트가 중요한데 서양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걸 발견했어요. 프렌치 파라독스는 뭐냐? 프랑스 사람들은 기름진 것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뭐 그냥 다 하는데 심장 질환은 다른 북구라파나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프렌치 파라독스가 왜 생기는가? 그걸 알면 심장 질환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거가 지중해식 라이프스타일이 좋다. 지중해식 라이프스타일이 뭐겠어요? 룰루랄라하고 사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기분 좋게 사는 거예요.